말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더 빨리, 쉽게 얻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말을 잘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원하는 방향의 삶을 살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들에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어떠한 것을 해야 될까요? 오늘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 대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 제가 말을 잘하기 위한 것 해서 뭐 다독다서 다상량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변화, 혹은 생각,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 세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 화술 강좌 유튜브만 듣고 과연 이걸 실생활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 처음 보고 이제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프라인에 오셔서 자기의 이제 부족함을 깨닫고, 아, 이거를 어디가 부족한지 이제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정규 강좌를 이제 한 시즌을 다 듣고, 아, 이런 변화를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가질 수 있다면 나는 정말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겠는데, 지금 변화만큼 이 변화를 지속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고민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 변화, 혹은 그 생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총세 가지로 제가 줄여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패러다임입니다. 이 LBC의 화술 강좌는 다른 웬만한 화술이나 스피치 강좌와 전혀 다른 부분이 이 패러다임을 깨려고 애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드리면, 우리가 지구에서 태양을 볼때 태양이 지구를 돌았잖아요. 이것도 모든 게 설명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구가 도는 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게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구가 움직인다는 걸 깨닫는 순간 로켓이 개발되진 않아요. 근데, 아,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서서히 서서히 변화가 오는 거죠.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하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요. LBC에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굉장히 많이 해드리려고 애를 써요. 예를 들면, 말을 많이 할 필요 없다에서부터 출발하죠.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 막 화술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같은 자리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그 사람에게 약간 기가 눌려서 말을 많이 못했던, 그래서 답답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말을 많이 할 필요 없다. 그리고 불편한 게 당연하다. 일단 자기가 편해야 남도 편하다 얘기는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 이제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일게요. 남 눈에 띄는 것을 바로 칭찬하면 그건 칭찬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변화, 기존에 알고 있던, 말로만 알고 있던, 기존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더좀 분석을 해서 좀 깨트리고 여러분들의 시각을 변할 수 있게. 내 생각을 말하는 게 대화가 아니라 내 생각을 상대 머릿속에 넣어주는 게 대화이기 때문에 대화는 상대가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들을 만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게 일종의 패러다임을 깨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스피치에서 남들 앞에서 연설 잘하는 거랑 대화를 잘하는 건 그래서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스피치 연습을 하는 것도 물론 대화에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LBC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고 알려드리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그런 패러다임을 깨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거죠. 제가 심리 상담도 가끔 틈틈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심리 상담하는 상황에서도 첫 번째로 접근하는 게 그거예요. 이분이 머릿속으로 지금 스스로를 얽매고 있는 어떠한 벽을 깬다고 해야 될까? 심리의 벽을 깨는 것. 그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각도로 볼 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나는 경청을 잘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실은 그분이 과연 경청을 잘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단지 입을 다물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그냥 경청이라고 스스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게 패러다임을 깨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동안 경청을 잘본게 아니야. 딴 생각을 했으니까 이제 저 사람 생각을 들어야지. 이렇게 바꾸는 것만으로는 대화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 생각의 패러다임을 깨는 것. 이거는 혼자 힘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간단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을 깨는 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제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지만 실은 그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쉽게 풀어나가는 강의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대화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대화 쪽이고 심리 쪽으로는 또 심리 강좌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말하기나 심리는 분명히 타고 태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잘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운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누구는 조그만 운동해도 금방 근육이 생기고 운동신경도 뛰어나요.
내가 운동 신경이 뛰어나지 않다고 운동을 안 해버리면 나는 정말로 방에서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체 부위는 어떤가요? 신체 부위, 우리 개인의 신체 부위도 똑같아요. 저는 상체도 약하지만 하체는 더 약하거든요. 그럼 저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그나마 상체가 튼튼하니까 상체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아니죠. 오히려 하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이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면 하는 만큼 더 좋아집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 사람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동안 또 그 사람들 할 테니까 타고 태어나서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한다라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훈련해왔기 때문이에요. 말하기나 심리는 이게 참 재밌는 게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은 시간을 잡고 공부를 해야 그 실력이 늘고 지식이 쌓입니다. 물론 그것도 개인차는 있겠죠. 말하기는 시간을 잡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한다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해도 그게 자연스럽게 훈련이 돼요. 누군가가 훈련을 안 했다고 스스로 생각해도 자기도 모르게 훈련을 해가고 있는 거고 나는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노력을 별로 안 한 거죠. 스피치 학원을 열심히 다녀요. 일주일에 뭐 3시간씩. 뭐 3시간 너무 짧은가? 3시간 열심히 다녀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사람은 일주일에 3시간만 훈련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일 여러 사람 만나면서 하루에 막 5시간씩 떠들고 다녀요. 일주일에 몇 시간 한 건가요? 차원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10년, 20년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향을 잡을 때 중요한 게 말하기가 그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단순히 그냥 말을 한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몇 가지 좀 말하게 된 공식 같은 거를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알고 가되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불필요하더라도 좀 많은 사람을 만나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실수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 그래서 지금 당장 변화는 없어도 쌓이면 커지는 것. 예를 들어 한 달에 1%씩만 내가 개선이 돼도 몇 달 후면은 두 배예요. 쌓인다는 거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방향을 약간 틀었다는 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와 다른 조금 다른 무엇, 조금 다른 무엇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사람을 만나는 걸 꾸준히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뭐 말을 연습하건 다른 사람을 만나건 그건 어쨌건 그거는 여러분들이 화술강좌를 보시면서 익혀보시고 첫 번째는 패러다임, 두 번째는 방향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상상인데 이게 훈련의 키포인트입니다. 훈련의 키포인트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 인간은 책을 읽어요. 동물이 책을 읽는다. 이렇게 하면 왜 못 읽냐? 언어가 없기 때문에 못 읽고 글을 못 읽기 때문에 못 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동물들도 언어체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는 게 힘든 이유는 동물들은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된 걸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그걸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무래도 가능하다 하더라도 인간보다는 훨씬 떨어질 겁니다. 이 상상이라는 거는 예측이고요. 그리고 예측을 실현하는 힘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것을 머릿속으로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을 현실로 불러오는 힘이에요. 이게 인간이 가진 차별화된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아마 앞으로 기계도 쉽게 따라오기 힘들 거예요. 인공지능도 이 능력까지는 따라오는 데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존재와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이 상상력이거든요. 그리고 이 상상력은 예측. 예측은 예측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상을 많이 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상상을 실현해 봐야 돼요. 자, 이게 화술과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말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서 그걸 기억하세요. 다시 기억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한 말로 대체시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면, 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상상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겠지. 그럼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난 이렇게 말하면 됐겠구나. 그래서 한 두세 문장 정도 상상해 보는 거죠. 그 상황을 그려보는 거예요. 본인이 잘했을 만한. 그래서 그 상상이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비슷한 상황이 되면서 실현이 될 거예요. 이거는 상상이자 예측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을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지라고 예측한 게 실제로 봤을 때 틀렸잖아요. 그래서 틀렸으면 다음에 상상할 때는 그게 좀 더 제대로 된 상상이 될 거예요. 예측력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혼자서 상상만 하면 예측력이 안 올라가요. 상상한 걸 실현해보고 그게 틀려봐야 예측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없이 그걸 많이 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완벽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한 예측이라는 건 뭔가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무슨 말을 할지 알게 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상대 생각을 알게 되면 대화는 편해집니다. 쉬워지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말을 별로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훈련법입니다.
상상을 많이 하는 것, 상대의 생각을 상상하고 예측하고 그것이 실제와 가까워지는 것. 이러려면 오늘 대화했던 걸 기억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함과 예측을 하고 그것을 실행해보고 이게 세 가지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기 훈련법입니다.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바꾼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정해주는 말이기도 해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 같지만 이게 말하기 훈련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변해야 되는 것,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LBC 화술 강좌가 몇백 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 들려드린 건 어떻게 보면 좀 축약된 이야기예요. 제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좀 하나로 훈련법으로만 모아서 말씀을 드렸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와 관련된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좀 바꾸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다면 LBC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시청해 주시고, 혹시라도 그래도 도움이 안 된다, 좀 더 관련이 깊은 도움을 얻고 싶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화술 혹은 심리 두 가지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